이정입니다. 개혁개정과 NIV로 함께합니다. 6절 말씀 드립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Then they went to Joshua in the camp at Gilgal and said to him and the men of Israel, We have come from a distant country. Make a treaty with us. 네, 지금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멀리에서 왔는데 조약을 맺자고 덜컥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렇게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조약을 맺자고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The men of Israel said to the Hivites But perhaps you live near us How then can we make a treaty with you? 네, 아주 지혜롭게 질문을 했습니다. 히바이츠 그 사람들에게 이러는데 아마 여기 근처에 사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고 아주 정확한 질문을 제대로 잘 하였습니다. 8절 말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We are your servants They said to Joshua, but Joshua asked, Who are you and where do you come from?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데 나한테 무슨 종이라고 하고 그러는지 여기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Who are you and where do you come from? 하고 제대로 질문을 했습니다. 정확한 대답을 기대하였겠지요.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They answered, Your servants have come from a very distant country because of the fame of the Lord your God. For we have heard reports of him, all that he did in Egypt. 그리고 그들이 소문과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하였습니다. 지금 fame of the Lord your God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왔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10절 말씀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솔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And all that he did to the two kings of the Amorites east of the Jordan, Sihon king of Hesbon and Og king of Bashan, who land in Ashtaroth. 이렇게 해서 요단 동쪽인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도 다 들었다고 지금 고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정말 정신 똑바르고 차리고 생활해야 합니다. 아주 이렇게 사소한 조그마한 것에 거짓말하는 것에 그대로 넘어가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법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항상 따르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bless me.